네, 요 며칠 뉴스의 어떤 핵심 인물이었던 사람이 바로 김건희 씨인데요. 이 김건희 씨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한 기자가 있습니다. 3일 전에 전화 통화를 해서 어제 보도를 한 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구영식 기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통화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 제가 아래국 태권도협회 회장님의 인용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리고 나서 이제 경북 경산에 내려가서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론 또는 해명 그 차원에서 김건희 대표에게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졸업 학점 전화를 들으셨나 바로 봐요.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26분간 통화를 했다면서요? 예. 좀 통화는 어떤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졌습니까? 전체적인 통화 내용은 자신에 대한 그 억울함에 대한 호소였고요. 너무 악마가 돼 있고 왜곡돼 있어서 참 억울하다. 이런 게 전체적인 기조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가 악마되고 뭐가 억울하다고 합니까? 구체적으로 사례를 언급을 했습니까? 그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한 거는 이제 졸리 의혹에 대한 거였는데요. 뭐그 전에도 한번 딱 한번 그 매체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자기는 여전히 졸리를 한 적이 없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3일 전에 그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으면 YTN에서 인터뷰를 해서 기사화 되기 전인가요? 시점이 정확히.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인터뷰하고 나서 아마 YTN 기자하고 인터뷰를 한것 같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이 전화 통화 과정에서 허위 이력이나 허위 수상 경력 관련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예, 저는 그때 이제 줄리 의혹을 중점적으로 물어볼 예정이었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이제 주로 김건희 대표가, 자기주도로 계속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끼어들 여지가 좀 많지가 않았어요. 별로 질문도 못하고 계속 이제 김건희 씨 혼자 막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계속 자기 억울한 부분, 그리고 좀 그런 억울함들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언제 뭐 등판하건지 이런 걸좀 물어봤다는 내용을 제가 본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어떤 거요? 그러니까 자신이 언제 등판하는 게 좋은지 뭐 이런 맞습니다, 예. 저는 아마 언론과 이렇게 전화를 받은 것도 아마 그런 등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아마 전화를 받고 자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등판 시점이 언제가 좋은지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기자들 전화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자신이 있었으니까 아마 기자들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좀 느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등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조언을 하는 게 어쨌든 등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신 있게 공개 행보를 할수 있다라. 자신이 있다는 건 그러면 자신한테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의혹을 불식시킬 자신이 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 오해를 언제든지 다 풀어줄 수 있는 자신감도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내비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기자께서 언제 등판하라고 혹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대표를 비판하는 분이나 지지하는 분은 지금 바로 등판하는 걸 원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습니까? 예, 답변이 뭐였냐면, 그런데 줄리 오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등판했을 때, 윤석열 후보나 당에 좀, 피해가 갈까 우려스럽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어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우려를 하면서 그 답변을 했습니다. 청와대 초청한데 이런 얘기를 왜 나온 거예요? 그거는 제가 김우겸 의원하고 그 전에, 그 다음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그 전화 통화 내용을 이제 전달하면서 에피소드도 공개한 내용인데, 그거를 뉴스 공장에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그 제가 먼저 이제 계속 인터뷰를 하자라고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가시면 뭐 만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자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렇게 물어보니까, 잘 돼서 청와대에 가게 되면, 부기자님을 가장 먼저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구기자 이야기를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발전적으로, 자가 발전으로 해서 그런 발언을 한게 아니고요. 예. 이건 뭐 최초 초대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나중에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래서 잘 돼서라고 하는 점이 그러니까. 근데 어제 김건희 씨가 연합뉴스 기자한테 입장 표명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우리 구영식 기자하고 다시 연락 주고받는 게 있다면서요. 예, 뭐, 오늘 아침에도 잠깐 문자를 하긴 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도? 네네. 어떤 이야기가 오간 거예요?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네. 지금 상당히 좀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힘들다.